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작품은 6강 세 번째 작품, 박목월 시인의 하관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의 형식은 보면 단연, 그러니까 한 개의 연, 그리고 26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행부터 7행까지는 아우의 장례를 치르는 부분, 그리고 8행부터 17행은 꿈에서 본 아우와의 어떤 단절감, 거리감이 나타나고, 18행부터 26행까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 아우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작품을 읽어보기 전에 그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8번째 행에 너는 어디로 갔느냐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너는 어디로 갔느냐? 자, 이 부분에서 너는 하고 어디로 갔느냐가 한 개의 행으로 묶여 있는데 행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행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 구분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 맨 마지막 26번째 행하고 여기 하고 25번째 행 사이가 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 구분이 된것 같은데 요것도 오타. 그래서 이 띄어쓰기 없는 거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혹은 소리내서 따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목월의 하관입니다.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불렀다.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이제 내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눈과 비가 오는 세상. 너는 어디로 갔느냐?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관이라는 시어에서 누가 죽었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그 사람을 꿈에서 봤는데 나는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은 아마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측면에서 이두 사람은 서로 단절된 상황이다. 뭐요 정도는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면 하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관이라는 것은 시체를 묻을 때 관을 그 무덤의 구덩이에 내리는 어떤 장례 절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장례 절차니까 당연히 누군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일까? 자, 작품 속에서 형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니까 형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시적 화자의 아우가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이 작품은 화자의 아우가 죽은 후에 화자가 그것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부터 보시면 관이 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관이 내렸다. 자, 화자가 장례를 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우가 죽었으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막 무지막지하게 슬프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관이 내렸다라는 어떤 평이한 표현을 통해서 사용해서 담담하게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렸다라는 표현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이러한 이미지를 시에서 하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하강적 이미지. 자, 이 하강적 이미지는 곧
누구의 죽음? 그렇죠. 아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확정적 이미지는 이 작품에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 표시를 하면서, 그리고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모 표시, 빨간 색깔 네모 표시를 하면, 아, 하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행으로 가서, 관을 묻는 곳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는 듯.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깊은 가슴 안에 묻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화자의 마음속에 묻는다는 것이고, 역시 아우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뭐뭐 한 듯, 내리 듯, 여기에서는 직유법이 사용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위에 내렸다, 관이 내렸다와 마찬가지로 내리 듯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강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행부터 일곱 번째 행까지 한번 보시면, 주여라고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주님을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용납하소서라는, 그러니까 너그럽게 받아달라는 자신의 어떤 기도 혹은 기원이 드러나고, 기도의 어조가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화자였던 간절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작품은 어떤 색채가 드러난다라고 볼수 있을까? 주님을 불렀죠. 자, 주님을 부르고 용납하소서, 그리고 그 밑에 성경이 드러나는 거로 봐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 정도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7행이 중요한데, 7행을 보시면 이렇게 좌르르 하직했다. 자, 좌르르 하직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좌르르라는 표현에서 이 좌르르는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걸까? 생각해 보시면, 그 위에 아마도 흙이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좌르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동시에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 하직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한자 그대로 곧게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흙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로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흙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작별을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별을 구하다. 여기서는 누구와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아우의 죽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우와의 어떤 작별을 고한다, 고하다라고 생각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한 단어나 혹은 문장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중의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하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화자의 슬픔을 객관화하고 있다. 자신의 슬픔을 슬프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관을 내리는 상황만 제시해서 자신의 슬픔을 객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알수 있는 것은, 아오의 죽음을 좌르르 하직했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실 화자의 정서 자체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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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정서겠죠. 그런데 그 슬픔의 정서, 슬픔의 감정을 매우 절제하고 있구나,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의 절제가 나타난다, 그리고 슬픔의 객관화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시 하직,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역시 하강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8, 9행을 보시면,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